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마다의 사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1위로 뽑혔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만큼이나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연애 및 결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보면 1990년 한 해 동안 10만 3천여 건이던 혼인 건수가 2000년에는 7만 8천여 건, 그리고 지난해인 2019년에는 4만 8천여 건이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 변화의 이유도 있겠지만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2030 청년들의 현 주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띵동!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이 되면 월세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나가는 고정지출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신 차리고 들여다보면 장고 실합니까? 보증금 높여서 월세 확 낮추고 싶고 전세 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목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임차 보증금 사업 혜택을 대폭 늘린 건데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확대되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지원 가능한 연소득 상한선도 통 크게 1천만 원 더 확대됐습니다. 또 현재 근로 중이더라도 근로기관과 무관하게 연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오케이! 신용에 따라 다양했던 본인 부담 이자도 1%대로 고정됐습니다. 서울살이를 꿈꾸는 타지역 청년들도 주목하세요. 개혁하려는 임대 건물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인 거 잘 알지만 조사료도 많고 과정도 따라올 것 같아서 나는 안 해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 노! 간소화된 신청 과정이 얼마나 편리하게요. 사업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그리고 대출 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통해서 가능한 데다가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 기회 잘 이용해서 저렴한 월세, 햇볕도 잘 들고 역세권 집으로 한번 이사 가보자고요. 깜짝 퀴즈! 도시 근로자 월급이 11% 오르는 동안 평균 집값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20%? 30%? 땡땡땡땡땡 무려 44%나 상승했대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내 집 마련의 현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도 보탬이 되고자 서울시가 또 한 번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함께한 인터뷰나 토크 콘서트 등에서 나온 현실적인 바람을 담은 것이 특징인데요. 원하는 곳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지원의 기준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더 늘어났고요. 대상자 수도 약 2배 가까이 업 됐어요. 신혼부부 기준도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조정됐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1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서 둘의 월급을 합쳐서 약 8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이자 걱정 덜 나고 이자 지원도 최대 3%까지 확대됐는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런 꿀팁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온라인 포털에서 우리 부부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 진단부터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니까요. 얼른 접속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급한 사이트들은 저희가 댓글로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